안녕 여러분. 제가 오늘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웬 아프리카냐? 뭔가 뭐 여러분 예측하실 수도 있지만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베트남에 이제 오게 되면서 바로 락다운이 시작돼서 그때 코로나 엄청 심한 봉쇄가 시작돼가지고 진짜 집 밖에 한 3개월 동안 못 나가다가 드디어 봉쇄 해제가 풀린 날 수영장에 갔다가 만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현재 베트남에서 제일 친한 친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많이 친한데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친구가 자격증이나 이런 것도 갱신해야 된다 하면서 그 조카가 태어났는데 그 조카를 한 번도 못 본 거야. 근데 벌써 한 살이 됐어. 그 조카도 보러 갈 겸 겸사겸사 이렇게 이번에 가게 됐다 그럼 나도 따라가고 싶은 거야. 무려 아프리카잖아.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동물의 왕국 약간 동물 다큐멘터리를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그런 거를 되게 항상 틀어놓고 있었거든 집에서.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좀 로망이 있었달까? 그래서 아프리카를 그래도 한 번은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옛날부터. 근데 이제 선뜻 가보지 못하고 있다가 왜냐면 지구 완전 반대 방향이잖아. 여기 베트남에서도 차 17시간이 걸려요. 얼른 짐 싸고 오후 비행기를 타서 가야 합니다. 근데 제가 또 얼마 전에 싱가포르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되게 바빴겠죠. 싱가포르 여행은 제가 영상으로 담진 않았어요. 딱히 그냥 즐기자 이런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근데 싱가포르 여행에서 다녀온 지 한 4일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짐 대충 빨래만 빨고 많이 짐 싸야 될 필요는 없어. 근데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날씨는 겨울이에요. 한국이랑 반대야. 약간 호주처럼 우리 여름일 때 호주는 또 겨울이고 막 이러잖아. 근데 지금 거기는 겨울인데 우리나라 가을? 가을 정도의 날씨가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행을 떠난다 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체류 기간이 조금 길어요. 한 10일, 딱 10일, 보름 정도 있을 건데 아무튼 이 여정의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어. 왜냐면 비자가 필요하대. 호치민에 있는 남아공 대사관 가가지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막 이런 거 다 알아보고 진짜 한 10번은 왔다 갔다 한 것 같아 대사관에. 모든 서류가 다 구비가 됐어. 그리고 뭐 여행자 보험도 가입해야 된다고 해서 막 돈도 따로 내가 막 보험 가입하고 막 여러 비용이 막 들었는데 딱 비자를 마지막 그 결판을 내기 위해서 모든 서류를 가지고 비자 그 수수료까지 결제를 하고 딱 갔는데 바로 다음날 전화가지고 서류가 다 필요 없게 됐다. 비자 필요 없다. 없이도 갈 수 있다 이러는 거야. 나 그때 화가 막 내 그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와 기가 막히죠? 아무튼 자서전환 했습니다. 그 전부터 너무 기대돼요. 거기서 막 사파리도 하고 그리고 완전 그 대륙의 완전 끝이잖아. 뭐 테이블 마운틴에서부터 뭐 드래곤 마운틴인가? 아무튼 그런 것도 되게 볼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위험하다고 조금 들어가지고 무섭긴 한데 그래도 뭐 현지인 친구와 함께 가는 거니까 그래도 든든합니다. 머무는 곳은 아궁이의 가족 집, 어머니 집에서 머물 건데 조금 불편하긴 해요. 지내는 동안 가시방석이 아닐까. 근데 모두 다 좋은 분 같긴 해서 다행인데 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지낼 수 있을지 보름 동안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짐을 좀 빨리 싸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따가 떠날 때 봐요. 안녕. 아. 싱가포르로 갑니다. 또다시 며칠 만에 싱가포르로. 자, 자리에 탔습니다. 역시 전쟁을 하고 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지금 저희 3시간의 경유 시간을 보내고 아레스카기로 떠나려고
I've never smiled this much. Yeah. 지금 아궁이는 신났어. Then I have lots of barbecue. Braai. And 불하고. 불하고. 불통. 불통. 아궁이 엄마의 집으로 갈 겁니다. 너무 긴장돼. 그래서 인사를 아웨라고 해야 된다. 아웨. 아웨 멕시칸. 아웨 멕시칸. Do it like this. 아웨. 아웨 브라. 아웨 브라. 근데 어른들한테 할 때는 그냥 아웨. Your parents live in Saigon and my parents live in South Africa and you've met my parents first before I met yours. Yeah, that's weird. 여러분 상견례 안 하니까 오해하지 마라. 가족 상봉이다. 이상 가족 상봉. Oh yeah. Hi, nice to meet you. He believes his girl. What? That's Boltong. Yes. Wow. Wow. 와 집이 너무 좋은데요? 너무 친절하다 진짜. 가족들이 다 너무 좋으셔가지고 이따가는 티벳에 이제 여동생들이랑 조카까지 합류해서 여행지 우리 캠핑 갈 곳에 함께 모이기로 했어요. 네. 모르겠어. 조금 아직 못 알아듣겠거든. 영어가 허접한데다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 억양이. What is it called? Cook sister. Yeah. So you're gonna try. There's another one. Is it kind of biltong? Kind of. You'll see. There's one thing which is big in South Africa. It's braai. Americans call it barbecue. Yeah. I already told her, don't say barbecue. Yeah. Or truck. It's a bucky. And they barbecue on gas. We do it with wood. Biltong, not beef jerky. Yeah. 불하고. 아까 그 간식이 꽈배기랑 약과 섞어놓은 딱 그 맛이었어. 맛있었습니다. 드로보르. I wanna see your face when you eat it. 이렇게 생기는. 예. It might be weird for you, but you will get used to it. 이곳이 저희가 머물 곳입니다. 우와, 스키 미쳤다. 여기서 일요일까지 머문다니 미친. Ready? 여러분 이게 카메라로서 안 담겨요. 너무 예뻐요. 와 이게 진짜 카메라 안 담긴다.
오늘은 뭘 할지 아직 아무 일정이 없어요. 내일은 럭비 게임 보면서 브라이 할 건데. Hey, they're here. Huh? My sisters are here. Hello.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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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to meet you. I'm Nicole. Nicole, yeah. I heard of a lot about you. About you too. Nadia, right? Yeah. Yeah. Hey, bro. Hello, 여러분. 오늘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메이크업을 해볼 겁니다. 숨고봐. 오늘 일정은 브러이를 할 겁니다. 브러이. 근데 브러이라고 이 나라에 바비큐, 비비큐가 있는데 이 나라 사람들은 비비큐라고 하는 거 극혐한대. 그러니까 우리도 삼겹살이잖아. 비비큐, 코리안 비비큐라고 안 하잖아.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되게 그 자부심이 강해. 문화에 대한. 선크림을 안 가져왔어. 그래도 여기가 자외선 제 말로는 좀 낫다고 하니까 선크림을 패스하고 파운데이션 발라줄 건데 오늘 사용해볼 파운데이션은 헤라의 실키 파운데이션 실키 스테이 24-hour long wear 파운데이션이에요. 저는 이게 허니 27N1 색상인데 가장 어두운 컬러거든요. 가장 어두운 컬러임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여행 갔다 왔잖아요 이 직전에. 근데 제가 진짜 싱가포르에서는 계속 돌아다녔거든. 땡볕 다 맞아가면 그래가지고 살이 좀 탔어.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색깔이 안 맞는 거야. 제가 평소에 좀 피부톤을 좀 혼동해가지고 잘못 구매했던 색깔이 하나가 있는데 훨씬 어두워. 그래서 잘 쓰지 않는 파운데이션 그거를 가져왔어. 지금 제 피부톤에 맞는 컬러의 파운데이션을 갖고 있긴 한데 근데 이게 커버력도 그렇고 지속력도 그렇고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마약 같다. 중독스러워. 조심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제품이에요. 항상 여러분들이 어떻게 언니는 피부 화장이 안 무너지냐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다 무너졌거든요. 아이 메이크업이라든지 이런 게 좀 진해서 본의 아니게 약간 ASMR 재질로 영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면 밖에 가족들이 있어서 아무튼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왜 안 무너지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좀 제가 최근에 써본 것 중에 착되고 가볍거든요. 센스 말하는 것처럼 스파츌라가 들어가 있어요. 이 스파츌라가 제품을 더 얇고 자연스럽게 바를 수 있게 도와주더라고요. 이 스펀지도 함께 들어있는데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한번 저를 지켜봐보세요. 얼마나 지속력이 강력한지. 수정 화장이 필요하다? 이런 걸 잘 못 느꼈고 이거 반 그리고 제가 안 쓰는 어두운 톤의 파운데이션 반을 찔끔 같이 동봉된 스파츌라로 섞어 그거 보여? 스파츌러로 바르면 이렇게 얇게 바를 수 있다니까. 그리고 약간 커버력 있고 이런 파운데이션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 두껍게 발리고 그냥 딱 봐도 아 커버력 오지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었잖아.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 수분 가득하고 뭔가 되게 가벼울 것 같고 막 이런데 딱 막상 바르잖아? 그럼 얼굴에 딱 빗대면서 뭔가 촉촉하면서 지속력도 길면서 커버력도 있는? 다 갖췄네. 여러분 광고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 말도 맞지만 제품력이 좋아서 광고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세요. 아쉽다. 그리고 실제로 이 파운데이션에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났던 거야. 약간 기초처럼 얇고 자연스럽고 촉촉한. 그래서 되게 산뜻하고 가벼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요즘 이 파운데이션을 보면서 세상 참 많이 좋아졌다 체감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다니면서 제가 수정 화장은 안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세요. 내 피부를 움직시켜줄게. 그래서 뭔가 여름철, 겨울철 상관없이 사계절 내내 사용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찾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심스럽게 파운데이션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얘기들도 다 일어났네. 아 근데 아궁이 누나 중에 한 명이 메이크업을 진짜 잘해. 되게 예뻐. 어머님이 진짜 예뻐. 깜짝 놀랐어. 처음에 어머님. 아, 아궁이의 저 깊은 눈알 색깔과 예쁘지 않은 얼굴은 다 어머님한테서 왔구나 생각이 들었지. 하지만 아궁이는 친구일뿐. 하지만 그거. 그래서 그 예쁜 메이크업 잘하는 언니가 언니 아니지 동생인 것 같은데 예쁘면 다 언니. 저 메이크업 해주고 싶다고. 뭔가 여러분 약간 서양 스타일로 메이크업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동양인들. 왠지 그 꼴날 것 같아가지고 했더니 아니야 걔 진짜 메이크업 잘해 이러면서. 그래서 어제 또 여자들 하는 그런 거 있잖아. 너 피부 진짜 좋다 너가 더 좋아 난 화장했잖아 진짜 웃겼어. 난 트러블이 너무 많이 나 막 이러길래 난 완전 화산송이야 이러니까 너가 어딨어 너가 뽕이 어딨어 이러면서 여자들 대화. 어느 나라든 만국 공통이야. 칭찬해주면 되게 좋아. 근데 약간 내가 더 칭찬을 해주고 싶거든. 어머님도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아름다우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런 외모 칭찬 이런 것들은 신뢰가 될 수 있다고
싶어가지고 그냥 입국 다물고서 좋은 말을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오늘 일정을 여러 일을 할 겁니다. 그게 가장 포인트가 되는 일정 아닐까. 그리고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진짜 아쉬운 게 제가 코로나 걸렸었잖아. 제가 후각을 잃었어요. 완전 100% 잃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맛을 한 40-50% 밖에 느낄 수가 없고 너무 슬퍼. 진짜 어제 끝머리에는 기절할 것처럼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 왜냐면 시차가 있잖아. 5시간 차이 난대요. 지민에서 우리가 5시간 늦다고 하더라고. 5시간 가면 다 잘 맞은 거네? 아마 한국이랑은 7시간 차이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오기 전에 공이가 나한테 그 경고 준 게 있잖아. 너 여기 오면 사람들이 다 너만 쳐다볼 거다. 조금 긴장했거든. 어쩐지 좀 오는 비행기에서 건너편 옆자리 할머니가 자꾸 날 쳐다보게 됐어. 근데 여기 도착하니까 별로 저한테 관심 있는 사람이 없고. 근데 진짜 아시안은 진짜 찾아보기 힘들어. 뭔가 아시안 보면 반가워. 저 언니들이 깜짝 놀랐어. 어제 봤던 인간이 이 인간이 맞나. 오늘 하루 함께 해보시죠. 여기까지. 좀 이따 봐요 여러분. 와. Apparently we can like go down there. And there's a river. I really want to go there. Yeah, we're gonna take the golf carts and then. Get far. Yeah. It's too slow. No? I think it takes like an hour. Or no, something. It will take like 15 minutes. Hello, Aiden. Hello. Oh, come on. What happened? I have no idea. I love your makeup. Thank you. <It's> I just said it to them. I'm like, I love her makeup. About her, it's about you. So, but I did it so quickly this morning because I had him on my hip and he was on the bed. So I was like, yeah. Is that your natural lashes? No. It's all fake. And your bottom ones? Yes. Top and bottom. Really? Yeah, both. Looks so natural, man. I'm going to go to the spice. I'm gonna say Mrs. Vatbrood. Oh, taste it. Taste it. Oh. Smell it first. You tell me like what it smells. What does it taste like? Biltong. Oh, wow. It's biltong spice. It's different. With the Travos.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Do you like it? There's more fat. Yeah, this sauce doesn't have fat. I'm making... Yeah? Yuk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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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ukpo. That means good? Yukpo means meat. Oh. Po is like dry. Dry meat. My favorite, do you like a jet? A pink one? She didn't even ask me if I want to. Yes. Alright. Wood in here. Wood here? Yeah, in right here. You can there, but you put it in here and then it turns into coal, like small pieces, and it falls in the new. Put it here and put the meat on. Okay, the sunset. Wow. I can feel them coming. Wait. Pick me. No, I have a phone too. I might do both. I've been down on the ground for so long. That was cool though, come on. I've been too scared to start calling out for you. So you come at the bird. I don't wanna drive you away when we both know I do the same for you. Up.